시장의 뜨거운 이슈들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카카오와 관련된 뉴스인데요. 금감원 측에서 카카오의 창업자인 김범수 창업자를 검찰에 송치했다는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앞으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라는 언론사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송치 대상에는 여러 카카오 관련 인물들이 있습니다. 총 6명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홍은택 대표와 이진수 카카오엔터 대표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원아시아 파트너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공모 혐의로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원아시아 파트너스는 카카오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모펀드이기도 한데요. SM의 주식을 매집했다라는 의혹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카카오 주가에 어떻게 영향 미칠지 확인해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뜨거운 이 기업입니다. 파두인데요. 이르면 다음 주에 이 IR을 개최할 예정이다라는 이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최근에 파두는 실적 쇼크로 인해서 시장과의 불통이 더 깊어지고 있다라는 현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두는 최근에 매출을 부풀리기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사기 상장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두의 이지효 대표는 이 때문에 출장 일정을 변경해 에서 오늘 미국에서부터 귀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지효 대표는 2, 3분기 SSD 매출 취소 경위를 설명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파도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또 반응할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두라는 기업은 최근에 부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요. 어제 시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버넥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긍정적인 실적을 냈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로 처음으로 실적을 공시를 한 건데요. 전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7억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4% 이상 증가했다고 하고요. 다만 영업 손실이 있었습니다. 96억 원대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지만 손실폭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버넥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파두와 함께 기술 특례 상장과 함께 코스닥에 입성을 한 기업인데요. 올해 초에 기술성 평가 AI로 통과한 이후에 상장을 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업계에서는 애플의 비전 프로 출시가 결국에는 버넥트에게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위즈와 관련된 뉴스인데요. 최근에 지스타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오위즈가 6개 부분에서 상을 휩쓸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피의 거짓이라는 이 게임이 최근 시장에서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고전 피노키오를 높은 완성도로 재해석했다라는 평가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 피의 거짓이 6개의 상을 휩쓴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는 쟁쟁한 신작이 많아서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해졌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피의 거짓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출시 후에 누적 판매량이 100만 장을 돌파하는 등 다시 한번 흥행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